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합니다. 파인테크닉스, 일진파워, 에리슨 EV, 한국토지신탁, SD바이오센서, NC소프트 성 울렸네요. 한국경제TV는 일진머티리얼즈 있고요. SD바이오센서, 포스코, 덱스터, 천보, 효성TNC, 셀트리온, 삼성전기까지 울렸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덱스터, YG플러스, 동화기업, 셀트리온, LG엘로비전, 천보, 조일알미늄 있고요. MTN에는 동화기업, NC소프트, SD바이오센서, 크래프톤, HMM, YG플러스, 두산중공업 현대차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의 이슈를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네, 네, NC소프트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게임주만 올라서 예. 지금 펀드 매니저분들이 주변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재밌는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사실 뭐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뭐 NFT 붙이면 다 간다. 뭐 이렇게 자주 섞이는 말이 지금 여의도에 많이 들리긴 하는데 그 NC처럼 사실 센티멘털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 왔고 사실 어닝도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도 이렇게 NFT와 이런 걸 붙이니까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시사한 바가 크지 않나. 지금 확실히 시장이 지금 이쪽을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NC소프트 주가 흐름이 참 재밌습니다. 네. 어제 그 종목이 상한가까지 갈 거란 생각도 못 했었고요. 근데 오늘 장에서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거의 10% 가까이도 지금 급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NC소프트가 이렇게 합류하는 분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NFT 블록체인을 적용한 게임을 선보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NC소프트가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할 건지 사실 투자자분들 궁금해 하긴 했어요. 사실 이제 NC 같은 경우는 이제 비난을 받았던 지점이 이제 페이 투 윈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대명사잖아요. 리니지가. 그래서 예. 이제 유저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렸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뭐 위메이드나 뭐 게임빌 이런 다른 경쟁사들은 이제 이제 P2E라고 해서 이제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코인을 주겠다. 좀 이런 거여서 이제 사실 좀 극명하게 주가가 대비됐었는데 NC도 이제 뭐 어제 이제 바로 우리도 이제 자체 코인을 해서 P2E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사실 상한가를 갖고 뭐 어제 그래서 한 계좌에서 5천억 원 정도 매수세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화제였는데 근데 이게 뭐 그 장 마감 직전에 한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다는 좀 그런 소식 때문에 또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P2E 게임이 지금 허용은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메이드의 그 미르포도 사실 국내에서는 이런 P2E 그가 접촉 그 적용이 되지 않고 글로벌 서비스에만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앞으로도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풀려야 될 규제다. 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규제가 좀 해소된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국내 이용자 비중이 높은 NC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그렇게 급등을 한 만큼 네. 계속해서 좀 꾸준히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주주분들은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으니까요. 네네. 자, 오늘 장에서 뭐 11%대까지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만 지금은 8%대입니다. 72만 원인데 사실 목표가를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하향했었어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또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 온도가 이렇게 달라질 예.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사실 증권가에서는 아직 이제 그 메타버스나 NFT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직까지 실체를 보여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예. 없고 사실 뭐 페이스북도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면도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지점들이 많은데 일단 돈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일단 목표가를 올려 잡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사실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12곳에서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중에 9곳이 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대체로 많이 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또 상승폭도 높은데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이 이제 DB금융투자입니다. 기존의 목표가가 88만 원이었는데 목표가를 125만 원으로 한 번에 이렇게 높여서 대단하네요. 제시를 했습니다. 예. 뭐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NFT와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사업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PER을 높인다 이런 설명이었고 뭐 그 다음으로 또 이베스트 증권이었는데요. 기존에 74만 원이었는데 118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서 60%가량 목표가를 높였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뭐 그 다른 증권사들도 사실 작게는 17%고 뭐 많게는 뭐 50% 정도 목표가를 높였는데 뭐 오늘 투심에는 사실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NC가 또 이런 이유 이거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 말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좀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 정통 게임으로 봤을 때는 자본력,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NFT 쪽이랑 엮어서는 과연 어떤 윤곽들을 보여줄지가 사실 네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말은 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만 주가에서도 상승력을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한번 좀 황제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NC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거 보고 이제 게임 대장주가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세대 뭐 후보로 위메이드나 뭐 게임빌 컴투스 이쪽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NC가 진짜 마지막 한 방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다시 왕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도 듭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NC 소프트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NC소프트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나눠보죠. 네, 다음 종목은 SD바이오센서입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이제 증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특히 이제 해외 증시 보시는 분들은 모더나 화이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뭐 간만에 또 이제 진단 키트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진단 키트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MSCI 한국 지수 편입됐다 이 소식이 좀 적용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D바이오 센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뭐 크래프톤, LNF, FNF,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같이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요. 뭐 MSCI 뭐 잘 아시다시피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지수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11월 이제 반기 리뷰에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 요인 외에도 뭐 인도에서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소식도 이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진단키트주가 그 이제 원가를 낮추는 게 핵심이거든요. 워낙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네. 얼마나 싸게 또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인데 뭐 인도라는 그런 지역 거점도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인도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생산량이 기존의 6.5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이 신설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에 좀 자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키트주 회사 많습니다. 뭐 수젠텍도 있고요. 휴마시스, 뭐 SD바이오센서는 비롯해서 시젠도 있고 많은데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국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로 확장한다고 하면 진짜 많거든요. 사실 뭐 기술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백신이나 치료제에 비해서는 만들기가 쉬운 게 사실이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사실 레드오션 아니냐 좀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은 기관들도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냐? 앞으로 그럼 다변화를 잘 하는 그런 이제 진단키트 주에 이제 투자를 해야 좀 이렇게 앞으로 승산이 있다. 지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M&A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진단키트 사업 내부에서도 어떻게 코로나19 외에도 뭐 다른 쪽으로 사업을 이제 많이 벌리거나 네. 이런 게 중요한데 SD바이오센서는 예전부터 계속 M&A 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사실 브라질 진단 기업도 이번에 최근에 470억 원에 인수를 했고 최근 이제 자회사 통해서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코스닥 업체인데 이제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곳인데 여기도 자회사 통해서 이제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고 또 혈당 측정기 전문 기업인 UNX 지분도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사업을 다 변화하고 있는데 뭐 사실 SD바이오센서뿐만 아니라 뭐 시젠이나 뭐 이런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도 사실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다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거를 어디가 잘하느냐 이런 것 좀 지켜보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 M&A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장에서 진단 키트주들 모두 다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급등력 나타내고 있고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13%대 급등력, 모건 스탠리 쪽 에서도 좀 매수세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LG 헬로비전입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국내에 예. 출시가 되잖아요. 어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계정 같이 쓰자고. 이게 네 개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 이제 전 아직 이제 그 중에서 고르지는 못해서 아. 같이 쓰자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다 싫다. 역시 친화력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사들
이제 반응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LG 헬로비전이 이제 관련 주로 묶이면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LG IPTV에 디즈니 플러스가 독점 공급이 되니까 이런 네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LG 헬로비전의 모회사 LG U 플러스가 이제 사업적 시너지를 위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독점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LG가 이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고객 IPTV를 보는 상당수 고객들이 왜 선택을 했냐고 하면은 특화된 OTT 서비스가 있어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LG 쪽에서는 특화된 OTT 서비스를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고 사실 뭐 넷플릭스가 굉장히 지금 일강이고 일반적인데 그 어린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고 예. 또 이제 부모님과도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산이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 LG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점유율 3위 IPTV 업체였는데 넷플릭스와 이제 먼저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략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해서 다시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OTT 시장 이야기도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독주 무대였어요. 네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했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빠르게 추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제 주변에 입소문이지만 사실 DP나 오징어 게임 전에는 사실 넷플릭스 볼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처음에는 되게 웅장했다가 끝나갈 때 약간 힘이 빠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검증된 콘텐츠가 많잖아요. 뭐 어벤져스부터 해서 스타워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리고 또 어린 친구도 좋아하는 겨울 왕국 있으면 이제 말 다한 거 아닌가. 저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구독료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월 9,900원이고 연간으로 하면 9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보다 더 싸고 사실 국내 OTT인 웨이브나 티빙보다 더 싸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리고 디즈니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LG U+나 LG 헬로비전도 이제 결합 요금제를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기존 고객들은 뭐 이런 결합 요금들로 많이 바꿀 것 같고 신규 유입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런 OTT 시장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또 애플 TV도 이제 SK와 한번 손잡고 이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HBO도 이제 사실 국내 OTT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IPTV 업체와 손잡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걱정도 되네요. 국내 이제 대표 OTT 업체들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네, 맞습니다. 시장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유상 증자도 하고 이제 투자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내 OTT도 사실 좀 분발하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근데 뭐 티빙 같은 커져야죠. 경우에는 이제 뭐 수파 때문에 좀 이제 잘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왓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약간 그 매니아층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승부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 헬로 비전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 그 외국인 매수세는 여전히 들어오고는 있네요. 자 지금 현재 2%대 강세입니다. 6,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체크 또 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